잠시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나나를 좋아하는 녀석 드디어 저희 쪽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가운데 보이는 거. 안녕하세요, 충우맨입니다. 오늘 해물왕자님이랑 사슴풍뎅이를 구경하기 위해 여기 경기도 외곽 쪽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오늘 좀 사풍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합니다. 오늘 촬영 성공해야 돼요. 저번에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찍어서 한 번 더 찍으러 온 거거든요, 지금요. 아, 좋네요. 난 좋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개미들이 떨어진 시체를 먹고 있는 사풍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사풍이 이제 거의 시즌이 거의 막바지? 지금 거의 절정기에서 좀 내려간 수준일 거예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 드디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산 거의 정상은 아니고요. 중턱쯤 왔습니다. 오, 선생님 오늘 포즈가 멋있으신데요? 생물도감님이랑 갈 때랑 좀 다른. 네, 저희는 장비가 많아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올걸. 오, 지금 저번주에 수행나는 나무 찾아온 나무 왔는데요. 지금 여기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나비랑 사슴풍뎅이 사슴풍뎅이 지금 날고 있네요. 지금 살짝 보이시나요? 저로 날아갔네. 아니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네. 오오.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50mm라 잘 안 보이는데 바꿔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나무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슴풍뎅이 한 마리 있고요. 지금 위쪽에도 좀 수액이 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잘은 안 보이는데 하여튼간 네 마리 붙어있습니다. 예, 네 마리 붙어있답니다. 초점 맞춰볼까요? 아, 렌즈가 좀 짧네요. 정말 해물왕자님이 푸짐하게 맛있게 바나나를 재왔군요. 이거 무슨 거의 무슨 김치 담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바나나를 뭐에 재왔나요? 동네 마트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짜로요? 예, 팔고 남은 거라고. 무료 바나나. 자, 이 바나나를 우리 사슴풍뎅이 먹이로 이 산에 풍족하게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또 잘 먹고 또 크겠죠. 예, 발라보겠습니다. 예, 발라주세요. 예.
발라는 모습도 찍어야지. 뭔가 약간 되게 양봉업자 같은 느낌인데 등에서 보니까 뭔가 약간 농사를 지는 듯한 느낌. 천나무에다가 농사도 한번 졌습니다. 아, 졌어요? 무슨 농사 지셨죠? 고추랑 고구마 도대체 어디서 사시고 계신 거죠? 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안 하... 네. 농사 접으셨나요? 지금 벌레 농사만 지시잖아요 지금. 네. 사슴풍뎅이랑 뭐 이런 거 주로 꽃무지류만 지금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꽃무지에 전념하고 있어요. 예, 풍이도 성공하시고 사슴풍뎅이도 키워내시고. 사슴풍뎅이 지금 F3까지 뽑은 데가 지금 거의 없을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무슨 뭐 20년 동안 뭐 사슴풍뎅이의 사육의 비밀을. 그렇죠. 제가 사슴풍뎅이 최초로 잡았던 게 98년인가 그때 바나나 발라서 제가 처음 잡아가지고 바나나 바르는 방법 같은 걸 제가 다 그 주변 친구들 다 알려줘가지고 요새도 다 열심히 다 바나나 바르고 있지만, 제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꽃무지를 분류학을 전공으로 하려고 그때 이제 꽃무지 채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막 찾아봤었는데 바나나랑 파인애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그 춘천 근처에다가 매달아 놨는데, 갔더니 그 원하는 뭐 신전박이류 꽃무지는 아니고 웬 사슴풍뎅이가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가지고 또 그 잡아갔더니 또 교수님이 이것도 채집하기 어려운 건데 잘 잡았다고 막 칭찬받고, 내가 그 사슴풍뎅이 그때 키웠는데 알까지는 쉽게 갔더라고요. 그냥 파라토폭 같은 데다가 알을 그냥 쉽게 놔버렸는데 이상하게 애벌레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사육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슴풍뎅이를 키워야 될지 뭐 부엽파도 푸고 흙도 푸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안 하다가 지금은 드디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또 날아간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파망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나나를 지금 놀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바나나 도둑들이 이 바나나를 안 훔쳐갑니다. 아, 그냥 뭐 바나나 그냥 어차피 한번 채집하고 말 거면 괜찮은데 다음번에 한번 더 올 때 뭐 꽃무지라도, 저희가 지금 사슴풍뎅이 채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락풍뎅이나 아니면 좀 흰점박이류 좀 더 채집 연구 때문에 채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좀 바나나를 여기서 좀 나섰을 때 맛을 본 애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 또 산에 사는 애들이 있는데 깜장색으로 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바나나를 먹습니다. 오늘 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 바나나를 다 가져가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트랩 쳐놓은 게 다음날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여기 좀 끈끈이라도 좀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파먹는다고 해도 가져가게 되죠. 아유, 저번에도 얼마나 열심히 발랐는데 몇 년 전에도 싹 집어가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나나를 좋아하는 녀석이 드디어 저희 쪽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가운데 보이는 거.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애가 지금 저희 쳐다보고 있죠, 지금? 바나나 먹으러 온 녀석입니다. 지금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바나나 밑에 있으니까 못 오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네요. 청설모, 바나나를, 바나나 먹으러 왔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 바나나 나무로 지금 완전 타고 왔습니다. 지금 바나나 먹으러 내려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갔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지금 바나나 바른 나무에, 사슴풍뎅이도 떨어지고. 저기 있다. 어이구. 야, 우리 바나나야, 바나나 먹으면 안 돼. 오, 진짜 간다. 바나나 먹으러 갑니다. 와, 진짜 바나나 간다. 바나나한테 갑니다. 바나나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진짜? 바나나한테 바나나 냄새를 맡았어요, 드디어 청설모 씨가. 자, 청설모를 찍으러 가봅시다. 청설모인지, 바나나 킬러인지,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엄청 빠르네요. 어디로 갔지? 가버렸네요. 바나나를 못 먹고. 여튼 청설모가 그 예전에 바나나 맛을 잊지 않고 또 저희를 또 찾아줬습니다. 참, 청설모가 바나나를 참 좋아해요. 하여튼간 희한한 녀석이죠.
네, 이렇게 오늘 사슴풍뎅이 채집은 아니고요. 생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숲에 왔는데요. 아, 오늘 정말 좀 가자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슴풍뎅이 좀 생태 좀 멋있게 촬영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내일도 다시 촬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충우맨이었습니다. 해물 해물 끝.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종설보가 드디어 저희 바나나의 유인이 됐습니다. 조심해서 가시면은 종설보가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종설보가 바나나를 먹는 모습입니다. 네. 도대체 뭐 하는 종설보길래 남이 응? 채집하러 그거를 바나나를 먹는 거니 너 도대체? 에이? 눈치채고 도망갔네요. 맞죠? 저 위로 올라갔네. 야, 바나나 그만 먹어 이 종설모야. 어? 바나나 그만 먹으라고. 아이고, 어휴, 오줌도 싸고 그래. 저런 이씨. 이 오줌 싸고 도망갔어. 미치겠다 이씨. 자, 이제까지 한 번도 야생에서 발견된 적 없는 사슴풍뎅이의 그 알란, 알집이죠, 알집. 네, 알집. 코쿤이 아니라 번데기 집이 코쿤이고, 이거 알코쿤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네, 네. 지금 야생에서 발견했는데 얘가 지금 올해 알을 낳은 건지는 한번 부셔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이나 한번 꺼내 부셔보시죠. 제 보기에는 올해 낳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까볼게요. 예. 네. 와, 알이 있으면 대박인데. 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보통 알이 3분의 1 지점에 있거든요. 아하. 아, 잠깐만. 혹시 산란을 받아보신 분은 다르군요. 있죠? 아, 있네. 있네. 있어요. 와. 보이죠, 보이죠. 와, 대박이다. 야생에서 사풍알 최초 공개입니다. 네. 최초 공개. 보람찬 바로 일을 끝마치고서. 야, 우리는 사슴풍뎅이를 정복했다. 신난다. 해물왕자 대단하십니다. 사육도 성공하시고 생태도 끝내시고. 다 끝냈습니다. 오,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끝났습니다. 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갑시다.